안녕하세요, 지나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순자예요. 지나의 할머니입니다. 미국 들어온 지 이제 40년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주연입니다. 지나의 엄마입니다. Today we're going to be having a talk about heritage because May is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Heritage Month. And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what it means to be Korean as three generations.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인이라서 좋은 점은? 한국인은 우리는 역사가 깊은 나라이고 한국 사람이라면 이제는 세계적으로 다 인정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인이란 깊은 역사, 엄마가 말한 것처럼 깊은 역사도 있고 그리고 또 믿음의 역사도 깊고 또 특별히 한국인이라 하면은 끈질긴 거,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앞으로 이제 전진한다는 그런 한국인, 그게 자랑스러워.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은 대단한 나라고 한국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도 되게 컬러풀하고 사람들이랑 공유할 수 있는 문화,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문화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민족성은 어느 나라 가서든지 이렇게 끼어들어가서 뭐든지 잘 거기 흡수를 잘해. 제 적응을 잘하지. 그 한국에다들은 그게 있어. Do or die. 이거님은 이거. 그러니까 중간 이렇게 중간 어중뜨게 하는 게 없고 하면 확실히 하는 거. 맞아. 또 좋은 점은 언어인 것 같아요. 표현이 다른 언어에 비해서 되게 색다른 것 같아요. 너무 다양해. 네. 같아요. 왜냐면 영어로 말할 때 어떤 거는 표현할 수 없는데 한국말로는 표현이 돼요. 답답한 거, 그런 거, 찌릿찌릿한 거. 한국말은 그 느낌도 표현이 되고 소리도 표현 말로 될 수 있고 색깔도 표현이 되고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깊이 아무리 이렇게 통역을 한다 해도 그 기분이 틀려. 틀려. 의사한테 가더라도 쿡쿡 쑤셔요. 뭐 팍팍합니다. 뭐 그런 무슨 표현은 영어는 없다고. 단어가 있다 해도 보통 사람들은 쓰지 않는데 한국은 보통 사람도 그런 모든 표현을 다 한단 말이에요. 구수하다, 짭짤하다, 찝찝하다 뭐 이런 맞아. 것들은 다 그런 표현이 어느 나라만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안 쓰고 못 쓰는데 한국인은 보통 사람은 모든 것을 표현하고 구사할 수 있다는 거. 구사력이 좋아. 표현력이 진짜 좋아, 한국은. 좋은 면이 많지. 좋은 점이랑 아름다운 점을 얘기했는데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좋지 않은 점도 있어요? 글쎄. 아시안들이 제일 잘하는 거, 체면 차리는 거. 그렇지, 체면 차리는 거. 그게 제일 나. 그래서 어디 가야 된다 그러면 체면을 지키고 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 뭐 여기 뭐 미국에서는 뭐 내 편한 대로 입고 은행도 가고 막 하는데 한국에서 그런 차림으로 여기서 입는 차림으로 백화점 가고 은행 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한 번씩 쳐다본단 말이에요. 옛날에 양반들이 굶어도 이빨을 이렇게 쑤시고 나온다잖아. 고기 먹고 나왔다 그러고는 굶어도 물만 마시고 나왔어도 한국 문화 그거 하나는 그 체면 따지는 게 칭찬을 잘 많이 안 해주는 것 같아. 맞아요. 한국 사람들 칭찬을 많이 하는 거. 미국의 문화는 좀 못해도 잘했다고 that was so good 맛있다 그러는데 우리 한국 문화는 좀 이렇게 평가할 때 내밀하게 하는 게 좀 많고 이렇게 트집 잡는 것도 많고 칭찬을 후하게 안 주는 것 같아요. Very critical. 결론은 어느 문화인데도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문화는 아름다워요. 그렇지, 문화. 문화도 아름답고 우리 문화도 아름답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다 장단점은 다 있는 것 같아.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배움으로 나가는 사람 젊은 세대들은 이제 하나하나 고치면서 이제 성장하는 거지. 나라가 성장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제일 좋아하신 한국 전통이 무엇인가요? 뭐 설날 추석이면은 그것도 보름이면은 설날에 그 어른들한테 이렇게 세배하러 다니는 거, 또 보름이면 강강수월례 같은 거, 추석이면은 이렇게 성미를 찾아가고 또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거, 그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전통이. 우리는 꼭 큰절을 한단 말이야. 그게 우리 전통으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엄마가 다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나? 미국 살아도 우리 손녀들도 지금도 설날이면 큰절 하잖아. 그게 얼마나 그 좋은 거야. 좋죠. 우리가 돈을 그러면... 받으니까요. 옛날에는 이제 돈이 아니고 먹는 것들이 힘들었으니까 먹는 것들을 줬어. 뭐 밤 같은 거, 약식 같은 거, 약과 그런 걸 줬어. 아, 우리 할머니가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뭐 결혼식 갈 때도 이렇게 전통 그리고 맞아. 그런 세리머니 같은 전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훈훈함. 옛날에는 이렇게 서로 밥 먹으라고 그 리플라이 뭐 이런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서로 왕래가 있고 뭐 이 집 저 집 뭐 하나 있어도 나눠 먹고 그런 게 좀 한국 문화에 좀 많이 배인 것 같아. 아마 미국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 보면은 무슨 때면은 파이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옆집에 갖다 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한국 전통적인 음악? 전통, 음식. 맞아. 그렇죠. 음식, 옷.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이 두 개예요. 미국으로 언제 이민하셨나요? 그리고 이민에 대해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나요? 우리 나이에는 뭐 영어를 아주 잘하는 거 하니까 난 들어온 지 지금 거지만 39년 됐나? 80년도에 와가지고 뭐야? 80년도 와서 이제 41년. 아이고, 금년이면 이제 41년이 됩니다. 근데도 아직 영어를 제대로 못하는 거, 그 영어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많았죠. 뭐 아이들 학교 가도 뭐 학부형 회의 한다니 참석을 할 수 있나? 뭘 한다니 갈 수 있나?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엄마 경우는 학교, 엄마 아빠는 학교 선생님 했다가 갑자기 미국에 와가지고 특별히 한국 문화에는 선생님 하면은 넘버원 잡이잖아요. 사람들이 존경받고 물어보고 하는 그런 잡인데 미국에 와서 언어가 안 되니까 세븐일레븐 일하고 남의 집 청소해주고 그게 좀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것 같고 아 내가 왜 이런 삶을 샀나?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것 같고 회의도 많을 것 같고 나 영어만 하면 좀 말 수 있는데 햄버거 샵에서 일했잖아. 그래요? 쓰리잡 오 마이 굿넷. 그래도 힘들다 뭐하다 그런 생각은 없고 아 이러고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적응해서 미국 와서 적응해서 살려면은 이렇게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러지만 아이들하고 남편하고 살 수 있다. 그럼 할머니는 왜 미국으로 이민 오셨어요? 공부시키려고. 왜냐면 한국서 공무원이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애 둘을 한국에다 유학 보낸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 그러니까 아들 딸이 다 잘 됐잖아. 이렇게 주 안에서 다 잘 자라고 손주들도 잘 크고
미국은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무료로 학교 다니지만 한국은 다 돈을 내고 다녔단 말이야. 하여튼간에 그 당시 70년도에 돈 못 내가지고 학교 못 가는 애들도 있었으니까. 이민 그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인 것 같고 이민을 한 사람들이 너무 대단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럼 자기 나라를 냅두고 다른 나라, 다른 문화 그렇게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1세대는 고생을 하지. 아무래도 영어 때문에. 나도 영어 몰라서 고생 많이 했는데. 사장님도 하고. 엄마는 뭐가 힘들었어? 영어 배우는 것도 힘들고 또 그때 80년도에는 우리 학교에서 동양 애들도 많이 없고 하니까 한두 명밖에 없었고. 맞아. 나 혼자고 하니까 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찬밥 신세가 됐나. 한국에서는 그래도 친구도 많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잘하고 했는데 여기 오니까 좀 이렇게 뒷전했는 느낌 그것도 많았고 또 이제 인종차별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싸움도 몇 번 해봤고 힘들었지.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노랑 머리 파란 눈이었으면 나도 노랑 머리 파란 눈이었으면 너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인종차별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 당시에는 엄마 아빠도 힘들고 나도 힘드니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뭐 How was your day? 내가 지나 너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밥 잘 먹었냐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그런 시간이 없었던 거니까 개개인 같은 집에 살고 같은 공간에 살지만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조언을 해주는 그런 시간은 없었어. 그러니까 다들 알아서 자기가 해야 할 거는 자기가 알아서 챙겨. 그래서 내 세대에 이민 온 사람들은 거진 그냥 다 자기가 알아서 큰 것 같아. 빨리 어른이 되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한국에 대해서 가장 그리운 점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한국에 계셨을 때 아니면 한국으로 여행 가셨을 때 좋은 추억이 무엇인가요? 여행 갔더니 교통도 너무 좋아지고 음식이 너무 한국 음식이 너무 맛있어. 우선 교통이 좋아지니까 다니기도 편하고 여행 가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변해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다니고 그거 보면 옛날에 비해서 한국이 너무 좋아진 거야. 부러워. 어떤 데는 한국 가서 친구들 보고 한참 같이 뒹굴고 놀고 싶어. 한국 하면은 멀리 안 가도 사계절을 다 즐길 수 있잖아. 미국은 땅이 너무 넓으니까 뭐 하나 보려면은 비행기를 타야 되고 이틀을 운전하고 3일을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한국은 몇 시간 아니면은 바다 보고 몇 시간 아니면은 산 보고 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문화 체험하는 그게 경험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한국 가면 그냥 음식 맞아.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거. 한국 음식은 재료가 너무 많고 그 재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다른 나라 비해 내가 진짜 그렇게 다른 나라 많이 가고 했는데도 너무 무지무지한 그 다양성 가진 음식이 나오는 데가 한국. 맞아. 개발하는 거에는 진짜 넘버원. 라면이라도 라면이 한 가지가 아니잖아. 밥상이 부러질 정도로 반찬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배고프네 음식 얘기하니까. 저는 제일 좋은 추억이 문방구 갔을 때 그리고 어디? 문방구. 문방구 갔을 때 문방구 그리고 길거리 음식 먹을 때 맛있지. 아니 문방구는 귀여운 거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많지. 가격도 싸고. 또 뭐 물어볼 거 있습니까? 아니요 이게 끝이에요. 끝났습니까? 네. 오늘의 얘기 어떠셨나요? 아주 좋았습니다. 이렇게
3세대가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큰 손주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세상은 참 좋아졌어요. 멀리 살아도 이렇게 다 인식하고 이렇게 하니까. 영상 하나 만들어서는 가끔 있어도 괜찮아. 할머니가 천당 가더라도 딱 이거 있으면 아이고 할머니하고 옛날에 이런 얘기 했네 웃을 수 있잖아. 좋은 추억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런 좋은 추억 만들어지니까 저도 오늘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다른 perspective? What is perspective? 다른 사람의 관점. 관점? 관점을 들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어떻게 보는지 조금 더 이해가 가는 것 같고 제가 몰랐던 거를 알았으니까 그것도 좋았어요. 그렇지. 할머니 세대는 미국 와서 이렇게 살았고 엄마 세대는 미국 와서 이렇게 살았고 니네 세대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니가 그거 해야지. 이거 다 한번 네가 이렇게 정리해야 되잖아. 네. 우리 진압이나 채널 꼭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대화를 같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았어요. 네, 저도 좋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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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Bye bye. I love you.